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무료로 진료해온 영등포 요셉 의원. 2013년 필리핀에서도 가난한 지역인 말라본에 요셉 의원이 문을 열었는데요. 설립 10주년을 맞아서 기념미사가 봉헌됐습니다. 김형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화려한 마천루와 열악한 판자촌이 공존하는 곳 필리핀 마닐라입니다. 마닐라 공항에서 1시간여 떨어진 말라본시. 가톨릭 중앙의료원장을 지냈던 고 최영식 신부는 2013년 이곳의 자선의원의 터를 잡았습니다. 최 신부는 요셉의원을 설립한 고 선우경식 원장의 정신을 따르고자 이곳을 필리핀 요셉의원으로 이름 지었습니다. 필리핀 정부 추산만 30%, 선진국의 시선으로 보면 절반에 달하는 이들이 빈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곳에 문을 연 자선의원. 돈이 없어 병원 진료는 꿈도 꾸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진료비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이곳의 병원비가 굉장히 높고 생활 수준에 맞지 않다 보니까 병원을 이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프시더라도 이제 집에서 좀 참고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병을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필리핀 요셉의원의 역할은 의료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근 더 가난한 지역을 찾아가 어린이들의 점심 식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장학 사업도 필리핀 요셉의원의 주요 사업입니다. JZB means a lot for me. It means home because Potter's sisters became our mothers and brothers became our guardians.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주거 환경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는 집을 고쳐 지어주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정착지로 선택된 땅은 아니었고 사람들이 이제 무단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땅이었기 때문에 인프라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수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 요셉 의원이 빈민들을 위한 숭고한 길을 걸어온 지도 올해로 10년. 직원과 봉사자들이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에서도 개원 준비부터 봉사까지 함께해왔던 이들이 필리핀 요셉 의원을 찾아 자리를 빛냈습니다. 기념미사를 집전한 필리핀 칼로오칸 교구 총대리 제롬 크루즈 신부는 전인적 치유에 나서고 있는 요셉 의원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Joseph Clinic as an instrument of grace of God had labored to grant unto our people not only physical healing but spiritual wholeness. 요셉 나눔 재단법인 사무총장 홍금표 신부는 소외된 이들을 위해 헌신한 최영식 신부를 기억하며 요셉 의원이 그들의 보금자리가 되어가길 희망했습니다. Then many students receive the scholarship and many youth proceed with hope and dream through Joseph Clinic Philippines. I hope that Joseph Clinic Philippines be a home of love for the marginalized and the people in need in the grace of our Lord. 필리핀 요셉 의원은 앞으로도 코로나 이후 의료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주변 실태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